오늘 방송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PD 수첩? 오늘 그 성폭행 무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건 근데 개요는 네. 짧게 설명드리면 2005년 12월 달인데요. 사업차 지방에 내려와 있는 뭐 가칭 혜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익명으로요. 그 아버지가 묵고 있는 방에 한밤중에 갑자기 어떤 여성이 들이닥칩니다. 만취한 상태로. 그러면서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취한 사람도 놀랐는데 또 성폭행이란 말이 나오니까 놀라서 위기감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 먼저 내려와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구속을 시킵니다. 성폭행범 딸이 왔는데 누가 좋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이런 불쌍한 애를 우리 아빠가. 근데 이상한 거예요. 피해자 얼굴도 몰아넣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폭행인데 왜 피해자 얼굴을 몰라?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통은 뭐 얼굴은 알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했으면. 근데 아버지는 일관되게 모른다고 했고요. 근데 이런 주장이 경찰, 검찰, 재판부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려도 검사가 면박을 줬고요. 법원에는 현장 검증을 요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어느 모텔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모텔을 찾아갔더니 그때는 영업도 하지 않았답니다. 공사 중이어서. 그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서도 개심죄가 돼서요. 검사가 무고죄만 고소하지 않았으면 조금 뭐 선처해 주려고 그랬는데 개심하다고 해서 오히려 무고죄를 넣어서 추가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저녁 11시 MBC PD수첩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